자, 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뭐뭐는 바람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뭐뭐는 바람에는요, 앞에 이유가 나오고요, 뒤에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유와 결과를 나타내는 문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늦잠을 잤어요. 늦잠을 잤어요. 그래서 회사에 지각했어요. 그러면 뭐라고요? 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늦잠을 자는 바람에 회사에 지각했어요. 왜 지각했어요? 늦잠을 잤어요. 그래서 이유, 그리고 결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회사에 지각했어요. 그래서 회의에 못 갔어요. 이렇게 바꿔봅시다. 자, 회사에 지각하는 바람에 회의에 못 갔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왜 회의에 못 갔어요? 회사에 지각했어요. 그래서 원인,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회의에 못 갔어요. 그래서 승진 기회를 놓쳤어요. 대리에서 과장으로, 과장에서 부장으로 갈수 있었는데 승진 기회를 놓쳤습니다. 왜요? 회의에 못 갔어요.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회의에 못 가는 바람에 승진 기회를 놓쳤어요. 원인과 결과, 이유와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셨겠지만 이건요, 회사에 지각했어요.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나쁜 결과입니다. 나쁜 결과. 자, 회의에 못 갔어요. 좋아요, 나빠요? 회의 안 해요. 좋아요? 아니죠. 나쁜 결과죠. 회의에 못간 것은 나쁜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회의에 못 갔어요. 승진 기회를 놓쳤어요. 좋아요, 나빠요? 당연히 나쁜 결과죠. 그래서 나쁜 결과를 나타내는 이유를 쓸 때, 뭐뭐는 바람에를 씁니다. 자, 하나 더 보면요.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합격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바람에 합격했어요. 자, 이건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여러분, 합격했어요. 아, 나 어떻게 합격했어요? 이래요? 아니죠. 이건 좋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써야 되냐면, 자, 이거 봅시다.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너무 많이 해서 쓰러졌어요. 이렇게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너무 많이 하는 바람에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럼 맞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어요. 좋아요, 나빠요? 나쁜 결과죠. 그래서 나쁜 결과를 이야기할 때 앞에 이유를 쓸때 뭐뭐는 바람에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늦잠을 자는 바람에 나쁜 결과, 회사에 지각하는 바람에 나쁜 결과, 회의에 못 가는 바람에 나쁜 결과, 공부를 너무 많이, 무리하는 바람에, 너무 많이 하는 바람에 입원했어요. 나쁜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요, 같이 문제를 보고 예문을 살펴보면서 좀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는 바람의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 씨는 교통사고가 나는 바람에 많이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대요. 휴대전화가 갑자기 고장 나는 바람에 연락을 못했어요. 버스를 놓치는 바람에 학교에 늦었어요. 자, 여기서 보면 병원에 입원했어요. 연락을 못했어요. 학교에 늦었어요. 다 나쁜 결과죠. 자, 1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보기를 보면요. 버스를 잘못 타는 바람에 회사에 늦었어요. 회사에 늦다. 나쁜 결과죠. 자, 1번. 늦잠을 자는 바람에 비행기를 놓쳤어요. 2번, 시계가 고장 나는 바람에 시계가 안 울려서 늦잠을 잤어요. 3번, 시험 시간에 갑자기 배탈이 나는 바람에 시험을 망쳤어요. 시험을 망쳤다, 시험을 아주 못 봤어요. 이런 의미입니다. 자, 4번, 어제 갔던 결혼식에서 신랑이 늦게 오는 바람에 결혼식이 엉망이 됐어요. 자, 2번 보기를 봅시다. 민수 씨한테 무슨 일이 있어요? 아침부터 얼굴이 안 좋네요. 고향집에 불이 나는 바람에 어머니가 좀 다치셨나 봐요. 자, 역시 어머니가 좀 다치셨어요. 나쁜 결과죠. 1번, 무릎이 왜 그래요? 어제 계단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좀 다쳤어요. 2번, 왜 이렇게 늦었어요? 1시간이나 기다렸잖아요. 오다가 접촉사고가 나는 바람에 합의를 하느라고 늦었어요. 3번. 여행은 재미있었어요? 아니요. 여행 내내 비가 오는 바람에 호텔에만 있었어요. 4번.
메이 씨는 시험은 잘 봤대요. 신분증을 가져가야 하는데 신분증을 안 가져가는 바람에 또는 놓고 가는 바람에 시험을 보지도 못했대요.